안녕하세요. 오늘은 캠핑을 나왔어요. 나왔는데 제가 캠핑을 나오면 요 햇반을 항상 물에 끓여서 데워 먹거든요. 근데 그 물량이 너무 많다 보니까 뭐 검색도 해보고 여러 가지 해보다가 우연치 않게 뭐본게 있어서 공유 좀할겸 이제 저도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캠핑 나온 김에 어차피 밥을 먹어야 되니까 저도 실험 삼아서 되는지 영상도 만들어 보고 이제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볼겸 해서 영상을 찍어 보겠습니다. 먼저 햇반이 있어야 되고 이렇게 시에라커 큰게 이제 하나 있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렇게 수증기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덮어야 되거든요. 일단 먼저 물을 아주 소량 지금 요 눈금으로 한 종이컵 한컵 정도? 한요 정도. 종이컵 한컵 정도. 그 다음에 이제 불을 키우시면 돼요. 불을 키시고. 이제 불을 켰거든요. 이제 물이 끓면 그때 이제 햇반을 올려놓을게요. 이제 물이 끓는 동안 햇반을 이제 수증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를 칼집을 이렇게 여기다 칼집을 이렇게 낼게요. 이렇게 수증기가 통할 수 있게 칼집을 이렇게 요도 한번더세 줄을 내주고. 그리고 뒤집어서 요 뒤에도 열십자로 조그맣게 칼이니까 조금 조심해야겠죠. 요 뒤에를 칼이라 위험해서 세게를 못하겠어요. 이렇게 열십자로 이렇게 내주시면 돼요. 이렇게 열십자로. 내주시고 이제 물이 끓면 요거를 이렇게 위에다 얹을 거예요. 물이 끓면 요 위에다 이렇게 덮을 건데 제가 시간을 한번 재볼게요. 끓는 시간에 이제 여기 이제 스탑워치를 해서 얼마나 걸리는지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볼게요. 지금 아직 물은 끓지 않고 있어요. 물론 이제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제 혹시 이제 뭐 아시는 분들은 그냥 한번더 봐주시고 혹시 모르시는 분들은 뭐 좋은 꿀팁 하나 배우신다 생각하시면 되겠죠. 지금 이제 물이 끓으려고 하고 있어요. 이제 물이 적었냐? 이제 불을 세게를 안 해서 왜냐면 불꽃이 이렇게 위로 올라오면 요 햇반 용기가 녹을 수 있기 때문에 불은 세게 하지 않고 중불 정도로 하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이제 요거를 이제 캠핑을 매일 다니면서 이제 햇반을 계속 물에다만 데워 먹었으니까 물 양이 너무 많이 소모가 되는 거야. 물을 조금 햇반을 먹으려고 하면 물을 푹 담고 이거를 완전히 냄비에다 푹 담궈야 하잖아요. 근데 요거는 요지 종이컵 한컵 정도의 물로 이제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도 이제 좋은 걸 배웠는데 저도 실험은 오늘 처음 해보는 거예요. 실험적으로 되면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면 집에서 물론 뭐 전자레인지가 있으니까 집에서 해먹을 일은 없겠지만 물이 끓어요. 물이 끓는데 제가 이제 여기 스탑워치로 얼마나 걸리는지 대충 한번 볼게요. 뭐 2분에서 5분 정도 얘기하는 것 같아요. 한 5분 정도로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여기 보이시나요? 이제 시작 누르고 위에 넘겠습니다. 여기 스탑워치 가고 있죠? 그리고 이제 요 열십자로 갈라놓은 곳에 이제 수증기가 올라온대요. 이제 다 되면 요 수증기가 올라온다고 하더라고요. 조금만 한번 기다려줘 보세요. 지금 시간 여기 가고 있습니다.
아, 이게 전면창으로 이제 화면을 찍다 보니까 이게 아마 시간이 뒤집어져서 아마 보일 거예요. 지금 이제 1분이 다 돼갑니다, 1분. 보통 물에 끓이면 한 15분에서 10분에서 한 15분, 많이 길면 한 20분까지도 끓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제 제가 이제 한 5분까지만 해볼게요. 넉넉히 한 5분 정도. 5분, 이 적은 물량이 5분 정도만 된다고 하면 괜찮은 거죠. 아주 좋은 거죠, 효과가. 조금만 기다려볼게요. 이제 1분 30초가 거의 다 돼가요. 용기는 지금 따뜻해. 요 뒤에는 따뜻해요 지금. 이게 스팀으로 쪄지는 게 이게 스팀으로 쪄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지금 김이 나오긴 나와요 사이로. 아 지금 엄청 뜨거워. 용기는 엄청 뜨거워요. 지금 2분 35초가 지나가고 있어요. 근데 진짜 저도 지금 캠핑을 나와서 이제 궁금도 하고 해서 이제 서로 같이 공유하려고 지금 캠핑 나온 상태에서 지금 이걸 실험을 한번 해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잘 됐으면 좋겠네요. 저도 처음 도전해 보는 거라. 아직까지는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불을 세게 하면 안 되는 게, 지금 여기도 용기가 살짝 열이 좀 받았어요, 지금. 지금 3분 38초, 3분 40초 가고 있어요. 딱 5분만 딱 되면, 이제 종료를 하고, 이제 밥을 개봉을 한번 해볼게요. 잘 됐는지, 안 됐는지. 그러니까 최소한 물로 끓이면은 진짜 10분, 15분, 뭐 길으면 한 20분도 끓여야 돼요. 제가 해본 결과 보통 15분은 무조건 끓였던 것 같아요. 지금 4분 14초거든요. 아, 조금만 기다리시면 돼요. 대신에 조심해야 될게 이제 불꽃이 요 시에라컵 위로 덮으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세게 하면 이게 용기가 플라스틱이라 녹아버리거든요. 이제 그걸 좀 주의를 해야 되더라고요. 지금 시간 다 됐습니다. 지금 58초, 59초. 자, 중지하고 불 끌게요. 여기가 살짝 녹았어요. 불을 너무 세게 하면 안 돼. 그건 주의를 이제 제가 이제 이렇게 했으니까 그건 좀 주의를 하시면 되고 일단 밥을 확인 한번 해볼게요. 와 근데 지금 너무 뜨거워요 손이. 잠시만요.
잘된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자, 너무 뜨거워서 물고기로. 밥은 잘된것 같아요. 대박입니다. 잘된것 같아요. 5분을 안 해도 될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한 3분? 3분 정도만 해도 될것 같아요. 아우, 아주 잘 됐습니다. 아, 정말 잘 됐어요. 그러니까 5분까지, 제가 이제 혹시 몰라서 5분을 했는데, 한 3분 정도면, 2분, 3분이면 충분할 것 같아요. 이제 혹시나 이제 나와서, 이럴 기회가 있으면 이렇게 한번 해보시는 것도 뭐 꿀팁인 것 같아요. 일단 저는 밥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종료를 할게요. 감사합니다.